약초로 백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상키석 도로까지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, 열매가 아주 예쁘게 생겼죠. 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이 흔한 잡초로 알고 있지만 항산화 효과가 강하여 약재로 사용하면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삼 덩굴인데요. 옛 문헌에 따르면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여 오장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면서 쌉쌀하고 쓴맛이 나며 독성은 없는데요. 한방에서는 율초라 부르며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해왔습니다. 이런 봄 새싹은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뿌리채 뽑아 생채 또는 겉절이에서 많이 먹고요. 새순은 삶으로 먹으며 이 성숙한 잎은 깻잎처럼 절인 김치로 담아서 먹습니다. 그늘에 말린 잎은 가루내어 각종 샐러드에 뿌려 먹으며 가을에는 꽃과 열매를 달해서 차로 마십니다. 사포닌, 이 플라보노이드, 루테올린, 탄닌, 아스파라긴산 등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한삼덩굴은 항산화 효과가 강한데요. 악성 종양인 이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시켜 이 간암과 폐암, 위암을 예방해주는 항암 효과가 강합니다. 또한 간 기능을 개선시켜 회복시켜 주는데요. 간에 과다하게 쌓인 지방간과 독소,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도 바랍니다. 숙취 해소는 물론 피로를 줄여주고 망가져가는 간세포를 살려주어 간 수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간염, 간경화, 간암 등을 예방해주고요. 혈관염증을 일으키는 혈전을 제거하여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. 이 혈액이 맑아져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. 이 돌연사를 일으키는 신장병과 뇌졸중인 중풍을 막아주고요.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추어주어 고혈압 치료에도 아주 좋습니다.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 강화제보다 이 효과가 빨라 보름 정도만 먹어도 이 높은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. 또한 콩팥병을 치료하여 신장의 기능도 회복시켜 주는데요. 이 콩팥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,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이뇨작용도 강합니다.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을 때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고요.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여 방광염, 신장염, 전립선염, 비대증을 치료해주는 효과도 탁월합니다. 빈뇨 증상, 요실금, 급박뇨, 긴박뇨 등의 비뇨기계 질환도 크게 개선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폐의 기능도 강화하여 튼튼하게 해주는데요. 폐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폐렴과 천식 치료에도 좋아 가래와 기침을 삭여주어 기관지 건강에도 좋고요. 특히 이 한삼덩굴 추출물을 폐결핵 환자 70명에게 투여한 결과 이 중에서 62명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연구 결과도 있어 이 폐질환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가을에는 요 꽃과 열매를 그늘에 말려 약 20g을 달여 물처럼 마시면 좋습니다. 이 덩굴 껍질을 그늘에 말려 당금주로 담아 먹어도 이 좋습니다. 자, 한삼덩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